고구려는 700년 이상 동아시아 강국으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세계 질서, 즉 새롭게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을 세웠던 대몽골 울루스가 붕괴되고 그 남은 세력들은 이 중앙아시아의 한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이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그 건설의 주역이 바로 아미르 티무르입니다. 그는 1370년에 이곳 사마르칸트를 수도로 삼고 그리고 1405년 죽을 때까지 정복활동을 펼쳐서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서쪽은 과거 일한국의 영토였었던 서샤 지역을 점령하고 북쪽은 킵차크 한국의 중심부까지 공격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남쪽에는 인도 북부를 점령하고요. 모든 정복사업을 완료한 다음에는 몽골인들의 숙적이었던 명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동쪽으로 진군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그는 급세했고 때문에 무덤을 미리 마련하지 못한 티무르의 유해는 바로 이곳에 모셔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저는 내부에 들어가서 티무르를 모신 까만 석관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한민족의 현재와 미래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빠른 시간에 성장을 했는가? 실제로 세계 석학들은 그것에 궁금해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 이런 것들에 가서 많은 질문을 받고 저 또한 답변하곤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우리 한국의 운명에 약간의 적신호가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요. 이렇다면 경제적 난국이 온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는 내부적으로 분열 갈등으로 증폭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결코 행복감을 느낄 수가 없어요.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세계 질서가 전면적으로 재편된다는 겁니다. 제 개인적 판단에 따르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형성됐던 미소 중심의 양대 질서가 형성된 이후 다시 세계 전체의 질서가 재편되는 그레이트 게임에 이미 도입했다고 봅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는 이 새로운 세계 질서의 재편 과정에 미국과 중국의 패권 쟁탈전이 작동한다고 봤는데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이제는 러시아 그리고 이에 맞서서 나토까지 개입되면서 전 세계가 그레이트 게임의 혼돈 속으로 말려들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겠지만은 경제 질서에 혼란이 생기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대부분의 나라들은 경제적인 난국 상태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계적 질서를 놓고 볼 때도 경제적 어려운 상태에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한국 내부에도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가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극복해야 될까요? 그런데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런 국제적인 위기관계에서 승리하는 길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부에 있는 모든 힘들을 하나로 모아서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이죠. 즉, 내부의 공동체의식을 강화시키고 내부의 각각의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한대로 모아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과정 속에서 역사상에서는 뛰어난 민족들, 뛰어난 국가들, 뛰어난 문화가 새롭게 탄생했는데요. 우리 역사에서도 그런 예는 있습니다. 저 개인적 판단으로서는 고구려의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시대가 그렇고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신라의 삼국통일도 그런 결과라고 봅니다. 그리고 반대 예가 있습니다. 고구려는 700년 이상 동아시아 강국으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세계 질서, 즉 새롭게 통일한 중국 세력과 그리고 북방 유목 세력과 동방 세력이 격돌하는 과정 속에서 내부 질서의 분열과 균열로 인해서 결국은 패망에 이르게 된 것이죠. 저는 이런 관점에서 한국 사회를 이렇게 진단합니다. 한국 사회가 직면한 이런 위기의식을 크게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은 역사의 과정을 보면 작은 파도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우리만이 겪는 것이 아니라 제가 있는 이 중앙아시아 지역,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심지어 중국, 모든 세계가 공통으로 겪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인간의 행복에 큰 영향을 끼치려 보진 않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큰 파도, 우리가 반드시 넘지 않으면 되는 큰 파도는 내부의 갈등과 분열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외적 충격이 있다 할지라도 내부가 단결되고 공동체식이 강화되면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적으로 아무리 우호적인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부의 갈등이 증폭되면 그 체제는, 그 사회는 붕괴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저를 비롯해서 한국 사람 대부분이 인정하듯이 한국 사회는 지금 철저하게 갈등과 분열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의 힘을 하나로 모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한국에 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동안 써왔던 경제력, 군사력, 그리고 세계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막강한 그리고 가장 고대의 기술력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일종의 대중문화를 통해서 한국의 문화력도 상승하고 있고 세계도 그것을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한국 사회의 문제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티무르 제국을 세운 티무르의 무덤 앞에서 왜 티무르 제국이 그렇게 쉽게 멸망했는가,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한국은 지금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지 극복할 수 있을까, 이를 고민해 보는 겁니다. 정답은 하나입니다. 어려울 때,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외적 압력이 강력할 때 우리는 내부에 있는 모든 힘을 결속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확실한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마음을 열고 서로가 하나의 가족이라는, 하나의 식구라는 그런 마음을 확산시켜야 될 것입니다. 내부의 갈등이 증폭되고 분열되면 이것은 외적 충격처럼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꽤 오랫동안 상처를 만들어놔서 그 흉터가 남고 그리고 응어리가 쉽게 풀리지는 않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분단으로 인한 어떤 특별한 사건들이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응어리를 남기고 그래서 내부의 갈등이 일어나는데 큰 요소로 작동한다는 것을.